안녕하세요. MBC 특별 생방송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안녕하세요. 황기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아입니다. 2024년이 어느덧 훅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너무 힘들지만요. 네.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이어서 아이고. 고물가까지 진짜 너무 힘드세요. 맞습니다. 이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네.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을 드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서울 양재 AT센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밖은 너무 덥잖아요. 쪄요. 이곳은 너무 시원하고 네. 물가도 너무 시원합니다. 이곳에서 피서를 즐기시는 방법도 아주 현명한 방법인데요. 네.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선 씨가 나와 계신데요. 박지선 씨 나와주세요. 농가가 살고 중소기업이 살면 나라가 산다. 덤더라 제 기분이 사는 건 덤이랄까요? 아니 이곳 서울 양재 AT센터에 왔더니 전국팔도 내로라는 농축산품 한자리에 모였는데 구경하다 보니까 아주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금산으로 떠나볼까요? 금산하면 인삼인데요. 네. 아 이게 그 삼을 떡실에 넣고 푹 쪄서 이렇게 항아리도 꿀로 재워서 두 달간 숙성을 시키면 이와 같은 홍삼 전과가 됩니다. 아, 이 홍삼 전과 자태 좀 보세요. 이분이 홍삼 전과 외길 인생을 걸어가지고 명인이란 타이틀을 얻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귀한 농특산품, 정성어린 농특산품이 이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아우를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구경꾼 우리 황기순 선배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황기순 선배님! 나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저는 치명단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이 치명은 일반 치명이 아닙니다. 동의보감 공진단 엄방대합한 치명이고요. 치명이 비싼 게 흠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55% 할인 한 상자를 드리면서 또 한 상자 드리고 요 발효시킬 때 쓰는 유산균도 하나 드리고 치명 치약도 하나 드립니다. 자, 건강 지키세요. 빨리 나오십시오. 이거 우리 사장님이 그냥 얼굴이 그냥 빨개진 게 흥분할 정도로. 야,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칫솔도 이거 특이한 거 지금. 이것도 눈에 띄네요. 칫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잘 닦일 것 같은데 이거는 사장님. 수들이거든요. 요거는 근데 많이 갈 필요 없어요. 한 번 두 번씩만 갈아주면은. 실제로 이렇게 면도 날처럼 이렇게 나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 갈고 쓰는 양손 조반가 있고요. 요거 이제 길이 조정되는 이제 턱수 전지가 있고요. 요거 이제 고압 분사기 원터치 되는 거 실제로 됐고요. 가정에서 다 필요한 것만 있네요. 요것도 많아요. 예, 간단히 풀깎는 애초기가 있고요. 이거는 정원 예쁘게 가꾸는 전전기가 있고요. 불고 빨고 다 되는 청소기도 있고요. 이거는 갖다만 대면 다 잘라주는 전동 전지가예요. 이거는 쏘고 청소 고압 분사기도 있고요. 이거는 장가지 자르는 거고요. 이거는 굵은 나무 자르는 거고요. 25볼트 한마드릴도 있고요. 요거 여러 가지. 자, 여러분 현장에 오시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별의별 게 다 있고요. 그리고 주부들이 걱정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셀프 줄눈 코팅도 있고요. 요거는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어머나. 왕따 칫솔이에요. 자, 요거는 프로폴리스 치약. 이거는 100% 알로에, 제주 알로에거든요. 자, 요거는요. 건전지가 안 들어간 충전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파리, 모기, 날파리, 초파리까지 다 잡아주고요. 요거는 손에 잘 힘들지 말고 주방에 세워놓으시면 너무 좋은 모기채입니다. 아하, 요즘 가만있어 봐요. 또 요거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홈쇼핑 대박 상품. 5분이면 가스음박과 누룽지를 만들 수 있는 미니 압력밥솥 가져왔습니다. 가스, 인덕션, 하이라이트 모든 여론에 가능하고요. 행사 기간에 50% 반값을 드리니까 많이들 나오세요. 50%! 아유, 여기 앉아 계신 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이게 이 현미법인으로 발목, 종아리 펌핑만 하시면은 하체니 혈관을 심장까지 펌핑해서 혈액순환 시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저리신 분들, 또 지간 하시는 분들, 혈압당뇨로 고생하신 분들은 한번 나오셔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 여러분 이 현장에서요 그냥 불편한데 딱 올려만 놓고 갖다 대기만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뭘 딱딱딱딱딱 이상한 소리가 나요? 체외 충격파요? 예, 이제는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체충격파를 받을 수 있는 가정용 체충격파를 개발했는데요. 이 도자를 갖다가 이번처럼 아픈 곳, 어깨 통증이나 허리, 무릎, 관절 갖다 대주시면 하면 되고요. 특히 요 사각 통에 앉아만 계시면은 나이 들면서 오는 말 못할 불편함 있잖아요. 그걸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체충격파 체험해 보세요. 아, 이것도 역시 현장에 오시면요, 여러분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느껴 보시면 되는데 이거 뭐 이유예요? 네, 안녕하세요. 12개 도르래를 이용해서 만든 특허받은 의료기 복대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됐든 아프신 부위에 착용을 간단하게 든든하게 허리를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착용을 하시면 되는 복대예요. 많이들 나오셔서 체험들 하세요. 자, 이것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대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유, 맨발 벗고 계시네. 예, 안녕하세요. 제 얼굴에 땀나는 거 보이죠? 예, 요거는 30분만 하게 되면은 온몸에 열을 내게서 땀을 내주는 고주파라는 기계예요. 고주파는 이제 신부열을 올려주는데 사우나나 숙가마 같은 데서 땀내는 것보다 이걸로 땀을 내게 되면서 안에서 열을 내기 때문에 체온, 떨어진 체온을 올려주는 기계입니다. 오셔갖고 꼭 체험 한번 해보세요. 아, 역시 체험할 수 있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TV 보시거나 그냥 앉아서 즐기시면 되는데, 여러분 몸에 좋다가는 홍삼이요 지금 잔뜩 있습니다. 거기다가 발효 흑삼도 있고요. 아, 현장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침대인데 황토 침대입니다. 네, 황토 침대입니다. 흑침대 공장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저기 황토를 건강을 위해서 흑침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흙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천연, 네, 천연생황토는 이렇게 흙냄새가 납니다. 저희는 수억 년 동안 퇴적된 파키스탄 천연생황토를 사용해서 흙침대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생황토. 어쨌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것도 역시 누워보시고 앉아보시고 뭐 혁디 벨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발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지금 발목이 안 좋으신가 무릎이 안 좋으신가?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건 저출력 레이저 기기입니다. 지금 21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무릎, 허리 아프신 분들 언제든지 나오셔서 오늘 체험도 하시고, 박람회만 특별히 저희가 본사에서 혜택을,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무릎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어깨 아프신 분 오십시오. 예, 좋다 좋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요 그냥 오셔서 체험하시고 그냥 아픈 데 좀 갖다 대보시고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아주 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어디냐고요? 서울 양재동 AT센터입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민족의 영산 지리산. 이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궁을 품은 함양에 왔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은 지역 전통의 맛인 함양 팔미를 포함해 다양한 먹거리가 많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함양의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산삼? 저쪽에 남은 쪽에 어미자. 지리산에 그 똥돼지. 흑돼지. 아, 그렇게 유명해요 그것도? 예, 그 고기가 맛이 좀 틀린다고. 수많은 함양의 먹거리 중에서도 단연 고소한 맛과 쫄깃한 육질을 자랑하는 대표 특산물, 바로 지리산 흑돼지입니다. 청정 함양의 정기를 듬뿍 받고 자란 지리산 흑돼지. 국내산 흑돼지의 약 60%가 바로 이곳 지리산 일대에서 생산된다는데요. 지리산 흑돼지란 우리나라 그 법적으로 경상남도에는 가동, 산청, 함양이고 전라도에는 그 나무나고 꿀에 이 지역에서 나는 것만 지리산 흑돼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을 품은 다섯 개 지역에서 자란 흑돼지만 지리산 흑돼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지리산 글자를 꼭 확인하세요. 흑돼지, 이것은 가짜예요. 지리산 흑돼지는 이 지역 자체가 게르마늄 지역입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높은 고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육질의 단단함이 다른 지역의 돼지보다는 좀 더 많이 단단하고 고소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산 흑돼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흑돼지는 지방 탄력도가 높아 식감이 탄탄한 것이 특징인데요. 일반 돼지보다 사육기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흰돼지 한동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7개월이면 완숙돼지가 돼서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흑돼지 같은 경우는 약 10개월 정도를 키워야 돼,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키운 만큼 이 마블링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우선 이 작업을 좀 해야 될까요? 올해로 20년 차 흑돼지 가공 유통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유덕용 대표. 저는 여기서 마구 자란 것입니다. 함양에서 나오는 꽃감, 절임배추 이런 걸 갖다가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객님께서 갑자기 함양에 흑돼지가 유명한다는데 흑돼지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시작한 게 지금의 이 본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고향, 내 지역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시간. 진심을 다해 노력한 끝에 명인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소상공인들. 자금적인 문제. 아, 이런 부분. 또 뭐라고 인력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주한 소상공인의 애환. 기존 농산물 사업에서 축산물 사업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가장 먼저 그를 힘들게 했던 건 판로 확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발로 뛰었습니다. 우리 물건 만들어서 밖에 박람회 가서 내가 직접 판매를 하고 한 달에 집에서 자는 날이 4일 정도밖에 없이 밖으로 나가서 뛰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유덕용 대표. 그 노력의 결과는 끝내 결실을 맺었고 이제는 함양 특산물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내 고향 함양의 지역경제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유덕용 대표. 그의 기업에 유독 젊은 연령대 직원이 많은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함양군 내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가담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함양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협약을 체결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매해 적지만은 몇 명이라도 이렇게 끌어들여서 취업을 시키고 함양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회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아닌 직원 모두가 함께 일궈낸 기업인 것이죠.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청춘들한테 이렇게 혼나고 살아. 몇 년 전부터는 특별한 지역사회 나눔에도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전화 주세요. 네. 정말 이러면 행복해요. 네.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 하고 싶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한 이끌 할 예정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줄 아는 유덕용 대표.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질 더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서울 양재 AT센터로 혼자 없어요. 아니 글쎄 제주도가 서울로 날아왔어요. 이거 제주에서 귀하다는 자리돔이에요. 안녕하세요. 제주 청정지역에서 나온 자리돔입니다. 요즘 더워서 밥맛이 없잖아. 그런데 이 자리돔 한 마리 가지면 밥 두 공기 뚝딱은 맛나게 다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돔 떨어지기 전에 그냥 자리자리 그냥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저기저기 그냥 조롱조롱 없어예. 제기제기 조롱조롱 빨리 없어예. 아이고 젓갈들이 기본 젓갈들도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아니 글쎄 그냥 갈 수가 있나요? 이야 어리굴전 맛 끝내준다. 도둑이야 밥도둑. 야 오셔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감칠맛 끝내주고요. 아니 여기는 얼마나 맛이 좋으면 경상남도 추천 상품이에요. 경상남도 도지정 추천 상품으로서 저희들이 도토리 묵가루가 있습니다. 묵가루를 묵에 드시고 이렇게 전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끝내줘요. 도토리 추천 상품. 그리고 여기에 팅글팅글한 그 도토리 가루로 만든 묵. 그리고 저희들 명인이 직접 가마솥에서 만들어서 이게 단지에 숙성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탱글탱 제가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어머나. 네. 요게 국산 도토리 묵입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탱글탱글합니다. 아 진짜 탱글탱글하네요. 얼마나 탱글탱글 잘 만들었으면 우리 묵장 명인으로 인증을 받으셨대요.
야, 진짜 입안에서 살아 숨쉬는 무기의 끝이 아니에요.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콩국수가 최고죠. 이렇게 간편하게 물에 타서 국수만 삶아 드시면 아주 맛있는 콩국이 됩니다. 콩국수 해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영양가 좋고, 아, 심지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상도 추천 상품 여기서 만나보시고 강원도 횡성에서 직접 재배한 산양산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와, 이거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충남 금사. 야, 근데 이게 또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상품은요, 락토바실러스란 유산균을 넣어서 오랫동안 고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건강에 도움 많이 되시고요. 찾아주시는 여기 서울 시민분들께 이렇게 드릴게요. 원래 네 병에 한 세트인데요, 찾아주신 분들께는 한 병에 한 병을 더해서 총 6병 구성해드리고요. 또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 회사 신제품인 흑삼 스틱까지 모두 구성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맛이라도 보고 가세요. 와, 인삼의 고장답게 인삼으로 이렇게 또 선심 쓰시네. 와,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옆쪽으로는 오,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직접 기름을 짜고 있으세요. 예, 이게 뼈 관절에 좋다고 사람들이 찾는 홍화씨인데요. 홍화씨를 생으로 직접 짜드리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요즘에 심혈관 혈관 청소로는 대마종자유, 요거를 오늘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기름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옆쪽으로는 건강기능식품들도 나와있는데, 펩타이드, 콜라겐, 뭐 콘드로이친 다양하게 나와있고요. 야, 이제 또 강원도로 가보드래요. 강원도하면 메밀이지요. 네, 봉평에서 왔고요. 자, 시원하게 드시라고 메밀국수 가져왔고요. 자, 중요한 건 100% 메밀에다가요, 밀가루 섞지 마세요. 감자가루를 섞어주시면 훨씬 쫀득쫀득하고 맛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밀이나 감자는 이렇게 묽게 하셔야 돼요. 어미들이 뻑뻑하게 하시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에다는 감자가루 섞어주시고 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자가루는 풀 써서 김치 담그세요. 시원합니다, 여러분. 야, 이런 요리 노하우까지도 전수받을 수 있어요. 야, 진짜 쫀득쫀득하니 맛있고요. 야, 그리고 여기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야, 순창에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창하면 장이고 장하면 순창이잖아요. 그 순창에서도 저희는 50년 넘게 장류만 담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전통 발효 방식을 사용해요.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대량으로 만드니까 소비자분들이 만드는 거 똑같이 네. 만들고 있는데 네. 제일 좋은 건 된장 같은 경우 사시면은 맛없으면 버리기도 아깝고 사시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물에 끓인 것도 있고 생으로도 드셔볼 수 있으니까 직접 판단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장아찌들도 다 우리 농산물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 온 거니까. 네, 장아찌들까지 나와있어. 순창하면 장이 왜 특산품이겠어요. 그만한 또 전통적인 기술력들, 동결건조 간식들도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야, 신선한 견과류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엘빈 견과류입니다. 신선한 견과류 왔어요. 그리고 이 견과류, 고소한 견과류에 새콤달콤한 이거 크랜베리를 섞어 드시면 영양도 두 배, 맛도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고소한 땅콩 있고요. 껍질째 먹는 약땅콩도 왔습니다. 견과류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와있어요. 심지어 고소 함이 남다릅니다. 끝이 아니에요. 맛있는 지리산 뜨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최고 일품 아니겠어요? 야, 그리고 여기 청정지역 해발 800m의 도종꿀. 지리산 꿀입니다. 이게 벌집 채꿀입니다. 이 채꿀을 여기 채밀기에 넣어서요, 현지에서 직접 짜드립니다. 예, 꿀에는 노열질이 프로폴스 들어있어서 면역이 좋고요. 네. 이거 새로 나온 노열질이 프로폴스 왔어요. 오늘 꿀 사시는 분께 이거 하나 무료로 공짜로 드립니다. 토종꿀은요, 달라도 달라도 뭐가 달라요. 향긋하고 아주 이 풍미가 넘쳐흐른다고요. 든든한 또 안동의 참마, 이런 또 건강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요 다양한 또 생활용품들도 나와있으니까 구경하는 재미 쏠쏠하죠. 끝이 아니에요. 노가리까지 나왔네요. 예, 햇노가리입니다. 노가리에는 비타민 A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요거는 손발차신 분들, 골다공증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조림해서 잡수시고 안 그러면 따뜻하게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에 구워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간편하게 먹기 좋죠. 갑오징어, 이런 오징어도 있죠. 폐수출이 오징어, 우리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 즐기기 좋은데 이런 가문어도 통통하니 참 좋네요. 네, 훈제 문어입니다. 문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여서 필요하신 분들에 굉장히 좋고요. 요거는 무쳐 먹어도 되고 조림해서 잡수셔도 되고 냉동 보관 1년이고 안 그러면은 요거를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에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탱글탱글 쫄깃쫄깃 맛있는 이런 가문어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농가도 좋고 나도 좋고 소상공인 좋고 나도 좋고, 이것이 바로 상생 아닐까요? 다 같이 기쁜 이 사회, 여러분들 여보에서 행복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쁨 나만 누릴 수 없지, 우리 미화 선배님과 나눠볼게요. 미화 선배님. 네, 미아는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이건 신발 깔창입니까? 예, 맞습니다. 얘는 내 발에 맞춰주는 발 교중고입니다. 자,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 겸 굳은 살, 무지외반에 도움을 주며 이렇게 아치에 정확하게 받쳐 씻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이 똑바로 세워져 무릎의 통증, 허리의 통증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발을 보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많이들 나오세요. 여기 나오면 발도 직접 해주시는 거죠? 예, 직접 나오시면 체험까지도 하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머나,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누워계시고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거는 일라이트 돔 사우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원적외선과 근적외선이 우리 몸 깊숙이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안방에서,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내 동선 따라서 일단 누워서도 하시고 앉아서도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용, 건강, 헬스 세 가지에 아주 도움이 주는 상품이고요. 특히 이런 허리벨트 같은 거, 일라이트 허리벨트는요, 부착해서 허리면 허리, 배면 배, 앉아서 그냥 깔고 앉으셔도 되는 일라이트 허리벨트까지 많이들 나오셔서 체험 좀 하셔요. 와, 뜨끈뜨끈하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까지도 이곳에서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옷걸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발명특허를 바지걸입니다. 우리 가정에 바지를 걸 때 찢겨 가지고 쭉 그러니까 장롱이 너무너무 부접죠. 일렬로 서니까 장롱과 절반이 넘고 샷눈해 보여요.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것만 뒤에서 빼마시면 되는데 젤로 중에가 자국이 안 생기고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가 않아요. 바지를 두 벌씩 거는데 어떻게 거냐면 거실 때 밑에 옷이 한 벌 있습니다. 이렇게 덮으면 흘러내려가요. 좀 남았죠? 살짝 여기 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벌, 네 개니까 3, 40이 바지 12벌이 장롱해서 공간이 절반이 남습니다. 깔끔하게 옷장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옷 정리의 달인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일반 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제품은 좌훈과 골반 운동, 척추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여기 의자에 앉아만 계시면은 밑에서는 원적외선이 방출이 되면서 양옆 부분과 등받이 쪽에서는 에어팩이 부풀면서 골반과 척추를 제대로 반복적으로 밀어주면서 중요한 거는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시면 저희 제품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골반 너무 중요하죠. 우리 중심이잖아요. 골반의 건강까지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분무기입니까? 안녕하세요. 충전식 자동 분무기입니다. 저희 제품은 힘들게 어깨에 매지 마시고 가볍게 끌고 다니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요. 배터리 용량이 커서 한 번 충전하시면 하루 종일 쓰실 수가 있고 더 좋은 거는 모터가 두 개라 힘이 좋아 높은데 약을 치실 때나 멀리 약을 치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이 얼마나 좋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와.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형님 막 생각나시죠? 진짜 농사할 때 너무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웬 보호대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은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섬유로 발명 특허를 받은 고기능성 관절밴드입니다. 저희 제품은 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는 땀흡수가 잘 되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정전기 발생이 없으면서 따뜻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셔도 착용감이 좋아서 일하시거나 운동할 때 착용하시면 무릎관절이나 허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리는 걸로 아주 유명한 보호대입니다. 관절의 최고예요. 관절의 최고,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의 제품입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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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의 종소리도 아니고. 예. 건강에 좋은 전통 방자 유기입니다. 김천 방자 유기 대표이면서 명인이 전통 기법으로 생활 반상기, 혼수 예단, 냉면기 등 잔뜩 생산을 해가지고 왔어요. AT센터에 오시는 고객분에 한해서는 네. 저렴하게 해드릴 것이며 김천 방자유기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이분이 바로 명인이십니다. 이분이 직접 만드셔서 와, 보시면 뭐 숟가락부터 밥그릇, 국그릇, 접시까지 없는 게 없고 너무나 고급지고 누구나 한 번쯤 좀 갖고 싶은 건강이 좋은 방자유기입니다. 자, 어머나, 여기는 우리의 골반과 허리와 무릎에 또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예 교정기구고요. 어머나, 여기는 사우나입니까? 반신욕인데 숯가마 좋은 건 아시죠? 알죠. 국내산 편백나무로 만들었고요. 반신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열내는 방법인데 숯가마 좋은 건 아시잖아. 숯을 이만큼 있는 걸 가루로 만들어 압축시켜가지고 자원하는데 허리에 사방에 숯이 30kg 이상 들어가 있는데요. 숯은요 어떤 강물질보다 방사율이 좋아서 몸속 깊숙이 숨어있는 노폐물, 독소, 냉기를 땀으로 제거시키면 혈액순이 잘 됩니다. 혈액순이 잘 되면 수족냉증, 다리 저리고 지나는데 무릎 아픈데 허리 아픈데 좋고요. 저희 반신욕을 숯가마 반신욕 꾸준히 하시면 땀을 흘려서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반신욕 사우나까지. 이곳은 일반 샤워기가 아니고요. 기름때가 이렇게 잘 지는, 세제 없이도 잘 지는 그런 샤워기입니다. 어머나, 빨간 구기자가. 안녕하세요. 지리산에 위치한 함양 농협에서 구기자 원액을 좀 갖고 와봤고요. 그동안 구기자 비싸서 못 드신 분들
요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희 함양 농협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 4은행 해드리고 있고요.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여기 보시면 구기자로 만든 치약, 구기자 비누 사은품 나눠드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구기자 많이 먹으면 우리 얼굴이 펴지자 알고 계시죠? 예. 자, 이번에는 어머나 신발인데 슬리퍼도 있고 깔창도 있고. 안녕하세요. 예, 낙상사고 1위 가요. 욕실이에요. 예, 욕실에서 미끄럽지 않고요. 예, 곰팡이 물때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요, 저 라텍스 깔창인데요. 발바닥이 아주 편하고 하루 종일 걸어도 발바닥이 안 아프고요. 요거는 수제 신발이에요. 네. 예, 등산, 워킹, 트레킹 다 할 수 있고요. 예, 신발이 편해, 관절이 편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등산, 워킹, 트레킹 다 할 수 있고, 청바지, 정장, 스커트 다 입을 수 있고요. 네. 예,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사계절 다 신을 수 있고, 예, 요거는 가죽 구두예요. 구두는 요거 다 찰곰으로 만들어서 몇 년 신을 수 있고요. 본단 안 붙이고, 이렇게 다 꼬매가지고, 되게 오래 신을 수 있고 되게 편하고요. 예, 양가죽 수제화. 예, 요거는 완전 세일합니다. 예. 질 좋은 수제화까지 또 여름 샌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는 이곳은요, 서울 양재 AT 센터입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청정 지역이자 약초의 고장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산청군.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약초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생김새도 독특한 이것, 정체가 궁금한데요. 이게 뭐예요? 예, 여기에 천간지 병을 고쳐준다는 천년초 아닙니까? 천년초? 예예. 예. 우리나라 순수 토종 선인장 천년초. 혹한의 추위도 견딜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천년초는 옛날부터 귀한 약재로 쓰여왔고요. 동의보감에도 그 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천년초를 이용해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그럼 이 천년초로 뭘 만드시려고요? 저희가 이제 조청을 만들 겁니다. 120년 전통과 역사의 기반에 탄생한 깊고 진한 단맛의 천년초 조청.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럼 이제 천년초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천년초에는 뾰족한 가시 외에도 작은 솜털 가시가 박혀 있는데요. 흐르는 물에 손쉽게 제거된답니다. 다음은 깨끗하게 손질된 천년초의 수분기를 쫙 빼내는 건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아, 요거는 그때그때 미리 손질해서 가공을 해놨다가 건조를 쉽게 해놨다가 1년 내에 연중 쓰는 거죠. 이제 바삭하게 말린 천년초를 중탕기에 넣고 우려낼 차례.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또 다른 핵심 재료들이 있답니다. 바로 직접 재배한다는 이 세 가지 약재인데요. 조청에는 은삼, 도라지, 상황버섯 등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 충분히 우려내면 천년초 농축액이 완성됩니다. 거기에 4대째 이 가문의 조청 맛을 지켜오고 있는 비장의 무기까지. 이게 이제 말이 효소. 효소. 이 효소의 비법은 오로지 아내 정희 씨만 알고 있다는데요. 제가 시집을 와가지고 했어 있겠네. 우에 할머니, 어머님, 그 다음에 누님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았습니다. 4대째 전해져온 가문의 비법. 얼마 전 특허 등록에도 성공했습니다. 천년초 조청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들만의 특별한 단맛 레시피도 첨가한다는데요. 밥을 하루 찌잖아요. 하루 찌고 나면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밤새도록 이거를 이제 식혜를 만들거든요. 매일 밤 직접 만드는 식혜까지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과 인내의 시간으로 만들어진 천년초 조청.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녹록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 이들에게 위기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산청의 한 센터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난 건데요. 밤이 없잖아요. 불 나고 나면 예, 기계도 없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많이 보냈죠. 그럼 그때 불 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예, 한 약 10년 가까이 한 8, 9년. 눈앞에 닥친 불행에도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께서 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관절이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천연 쪽은 관절이 좋대요. 어 그런 친구 같으면은 내가 좀 해서 어머니 좀 드려야 되겠다. 오로지 가업에 대를 잇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온 두 사람.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함께 웃을 날만 고대하고 있다는데요. 천연초 하면은 산청, 산청의 대표 작물이고 싶고 먹어보신 분들마다 좋은 제품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태, 김정희 부부의 행복한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대구부산 찍고 한 자리에서 전국을 찍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곳입니다. 야, 아주 건강한 향기가 물씬 나는데 이 약초 가루들이 다양해요. 네, 안녕하세요. 자, 탈모 두피 강화에 좋은 맥주 효모 가루도 있고 한도 있고요. 자, 3대 명약 구기자, 네? 구기자 혈관에 좋고 지방간에 좋은 홍구 발효 구기자도 있고요. 자, 기침가래 기간 천식기전 6년군 육작도라지도 있고 네. 생강가루도 있고요. 네. 뼈 관절에 좋은 홍합이 들어간 우슬 닭발한도 있고요. 네. 강황가루도 있고 계피가루도 있으니까 많이들 사러 오세요. 소개할 게 얼마나 많으면 말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소개를 하세요. 글쎄 아우 다양하게 활용 강구나고요. 야 여기는 또 고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건 고기가 아니고 콩 단백질로 만든 고단백 저칼로리식품 콩고기고요. 지구 환경과 내 건강까지 지키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장건강과 지방 제거에 도움을 주는 호라산밀 카무트 효소인데요. 요즘 뜨고 있잖아요. 두 개 사시면 제가 하나 공짜로. 인심 좋다. 쌀이 깨끗하죠. 요거는 당뇨 잡는 쌀 카무트인데 국내 도정이라 깨끗한 거예요. 큰 대박 사시면 작은 대박 공짜로 드릴 거고요. 전혀 비리지 않고 짜지 않은 새우장, 간장게장도 아주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많이들 나오죠. 맛있는 먹거리에다가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카무트 쌀, 심지어 국내 도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구성적 후라이팬까지도 구경이 가능하니까 보는 재미 쏠쏠하고요. 야, 그리고 또 순천으로 한번 가보시죠. 순천하면 또 함촌대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만 갯벌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네. 유기농 함초 농장에서 왔어요. 함초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고 우리 몸에 염증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나 무릎 관절 아프신 분들 우슬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우슬은 꼭 두충, 함초, 보스빌리아 등이 함유되어 있는 네. 우슬함초환을 드셨을 때 효과가 많이 좋고요. 특히나 혈당 높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는 함초와 그리고 네. 여주, 구찌뽕, 차즈기, 누에가루까지 함유되어 있는 당고환이 있고요.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용융함초 주겸 예. 드시면 좋고요. 요리할 때 쓰시는 함초 자염 소금까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나오세요. 아, 이 순천에 생함초 뭔가 기운이 오묘하다. 야, 끝이겠어요. 순천하면은 함초도 유명하지만 홍매실부터 뭐 돌베기 도라지 야, 종류별로 다 나왔습니다. 끝이 아니죠. 순천은 특산품이 많거든. 네, 안녕하세요. 순천 흑연소 농장입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기력이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진하게 달인 흑연소 진액을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고용분 2-3%짜리가 아닌 고용분 40% 무려 20배 진하게 달인 흑연소 진액이고요. 저희는 순천에서 직접 기른 무항생제 흑염소에 100% 국내산 한약재만 사용해서 진액을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상품으로 한약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흑염소 진액과 흑염소 소세지도 가지고 왔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직접 흑염소 농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또 흑염소를 접하실 수 있게 다양하게 또 아이디어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매 너무 좋다 매 아우 진짜 좋잖아요. 야 그리고 또 강원도 정선하면은 아우 약초 나물도 좋은데 직접 짜낸 들기름부터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야 그리고 이 여름에 많이들 찾으신다는 황기부터 다양한 각종 나물까지 어머 진짜 밥맛 없을 때 무쳐 먹으면 최고 좋지. 그리고 어디서 바다 내음 왔나요? 야 진도 미역 나왔네요. 네, 자 청정지역 진도에 사는데요. 야 끓이면 끓일수록 뽀얗게 국물이 우려나오는 자 돌 미역을 가지고 왔고요. 자 긴 미역 자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자 미역을 가지고 왔고요. 자 김하면은 곱창김 자 두부를 구워 가지고 왔습니다. 미역부터 김까지 명품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조개살, 꼴뚜기에 국산새우, 신한 보리새우까지 나왔는데 끝이 아니네요. 아기 다시마차인데요. 자, 물에다 30분만 담갔다가 새콤달콤 무쳐 드시면 아주 맛있는 다시마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 바다 향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먹기 힘든 솔잎을 먹기 좋게 또 이렇게 가공해서 갖고 나오기도 하시고요. 야 이렇게 어프 바다 내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다 헤엄쳐서 가보니까 이제는 통영이네. 네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왔습니다. 청정지역 남해바다 깨끗한 멸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많이 사주세요. 남해의 멸치요, 두말할 거 없죠. 최고의 명품 아니겠어요. 바다 느낌 물씬 나시고 보기만 해도 피서 느낌이에요. 야, 그리고 어머나 내 외모보다 더 눈부신 것들이 있네. 이게 10원짜리 동전 재질로 만든 네. 황동 주얼리라고 하는데요. 변색이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알러지가 없어요. 요거는 새로 나온 알파 게르마늄이라고 하는데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아주 깜짝 놀란 체험을 현장에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또 하고 계시네요. 왜? 디자인도 다양하고요. 옆에 진주부터 자수정까지 아름다움도 아이디어로 금 같은 이 황동주얼리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야, 아이디어 다양한데 벌레 잡는 해충퇴치기가 아주 간편하게 나와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옆쪽에서는 걸레 대반전. 예, 안녕하세요. 국내산 청소기 바닥에 먼지가 많지 한 번만 지나면 싹 잡아드리고요. 우와. 자, 걸레를 뚫고 누르고 당겨요. 딱 접어가지고 창틀 닦을 때 끝내줍니다. 그 옆에 보면 청소장 있는 바닥에 먼지나 동물들이 있을 때 한 번만 지나가면 너무 깔끔하게 싹 잡아주니까 너무 편하고, 유리창 닦기 번거롭죠. 분무기로 물 한 번만 뿌리시면 한쪽으로 닦으면 물기가 남은 게 얼룩져. 돌려서 마무리. 너무 깔끔하고 닦기 힘들었던 방충망만큼은 물만 묻혀서 쑥싹. 청소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 키 작은 저도 저 천장 청소 걱정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어머, 이거 걸레 좀 갖고 와보세요. 어머, 내 마음이 쓱싹싹 하니까 뭔가 스트레스까지 날아가는 기분이랄까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보는 재미,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농축산부 한가득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이 재미난 구경 함께 하시면서 상생의 기회 많은 분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마음을 좀 쓸고 있을게요. 우리 황균수 선배님, 어떻게 구경 좀 이어가주세요. 예, 황교수님입니다. 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요. 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침대부터 출발합니다. 가정마다 필수할 제품 게르마늄 나노 침대 매트를 소개합니다. 특허받은 제품이고요. 안전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44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제품 만들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체험하시고 만져보시고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체험은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 침대에 누워서 뜨끈뜨끈하게 1시간 30분 뭐 지지셔도 되고요. 건식 조격기부터 허리벨트, 베개, 그리고 방석, 배덮개, 미니매트 다 뜨끈뜨끈하니까 여러분들 체험해보시고요. 자, 여름이죠. 시원한 이불 소개해드립니다. 네, 제 이불은요 100%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되었고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먼지가 좋고 물세탁이 가능하고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명품 이불입니다. 아이고, 명품 이불 이거는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포송포송하고 철렁철렁합니다. 흙돌 침대, 일반 침대, 거실 카페도 용도입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용도 탄탄하고 야무지기. 아, 지금 이 사장님을 보니까요, 이 사장님은 자신감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자신감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고 굉장히 시원한 이불이라고 하는데, 자미보약이다. 자미보약, 이거는 베개예요? 예. 자, 집에 있는 베개는 얘도 둥글고 얘도 둥그니까 목이 이렇게 하니까 목이 꺾이니까 목 뒤집고 귀가 시프니까 잠을 못 자. 예. 베개는 머리를 비는 게 아닙니다. 목으로 비어 이렇게. 경추를 받치니까 코를 안 고 옆으로 자니까 귀가 안 시프니까 불면증 심하신 분들이 이런 베개 비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베개는 통째로 못 빨아요, 이거는. 근데 자, 이거는 통째로 빱니다. 세탁기 통째로 그냥 놓고 빨고.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자, 하나 사시면 자, 하나 더. 예! 자, 두 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원 플러스 원에다가요. 그리고 저 큰 게 세탁기에 그냥 쑥 들어간다니까 깜짝 놀랄 일이네요. 이거는 또 웬 칼이에요? 안녕하세요. 동부산업에서 이중열처리 특수열처리를 해서 맺는 새로 개발해서 나온 다이아몬드 나이프입니다. 예, 예. 처음에는 잘 들었죠? 예! 이거는 쇠를 이렇게 긋고 날 버려요! 이게 다졌어도 날이 절대 무뎌지지가 않고 썰어보면 면도가 나갈 정도로 이렇게 잘 됩니다. 이만한 무를 썰어도 손가락 힘 두 개 힘만 갖고도 이렇게 썰어져야 하거든. 대기만 해도 썰어지는. 이야, 요거 정말 신기하네. 아니, 저거를 보는 데서 우르륵 쇠를 긁었는데도 저렇게 잘 들어요. 하면서 이거 많이 봤던 건데. 안녕하세요, 손 안 다친 채칼입니다. 예. 칼날에 손이 가는 구조는 조금만 잘못하면 손 다쳐요. 그렇죠. 이제는 앞에 잡으세요. 예. 손도 안 다치고 채도 잘 나와요. 예.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밥채, 예. 잡채채도 손 안 다치면서 잘 나와요. 예. 반대로 돌리면 슬라이스가 기능이 더 많은데요. 예. 껍데기 벗길 때 쓰고 넓적한 데 대면은 냉면 김치. 예. 동그란 데 데리고 긁으면 무쌈, 월남쌈, 남아김치, 동동김치, 양배추 샐러드가 기똥차게 나옵니다. 딸내미, 머리 빗듯이
살살 빗으면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냥 빗기만 해도 되네요? 아, 옛날 엄마들은 계란 풀 때 이러고 살았거든요. 손목이 아파요. 요즘 엄마들은 요렇게. 야, 이거는 다 필요한 거야. 이거는 저거 엄마들 이제 손목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엄마들 이거요, 주방에서 가정에서 무조건 필요한 실리콘 제품인데, 요거 실리콘은요 어쨌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도마도 이것 좀 막 고급스럽네. 아예 안녕하세요. 최고급 통 원목 도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칼자국이 안 생긴다는 거. 예, 두 번째는요, 김치 국물이 안 뱉다는 거, 곰팡이가 안 핀다는 거. 제가 요거는 핸드메이드로 만든 건데요. 최고급 도마인데 40% 할인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왜 이걸 꼬부려 틀어놨느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게 제일 많이 씁니다. 지지고 볶고 자르고 뒤집고 누르고 급하면 밥도 푸고. 오늘은 이렇게 세 개를 사시면은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예, 티크나무라고 최고급. 자, 어쨌든 원목으로요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 뭐 건강에 조금 찝찝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뭐 불장난하요 아니면 무슨 장난? 예, 요게 이제 건축용으로 개발한 초강력 본드총인데, 네. 자, 벽돌, 타일, 나무, 유리, 플라스틱 모든 걸 붙이는데, 네. 자, 벽돌을 제가 이렇게 붙였고, 네. 건축용이다 보니까 방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배관이나 물탱크가 터진 것도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방수가 되고, 여기다가 벽돌을 바꿔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자, 두 장, 자, 세 장, 네 장. 자, 이제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우사든 축사든 모든 집은 내가 직접 보드사할 수 있는 초강력 본드. 야, 이거 이제 신기하네 이거. 금방 어떻게 저렇게 큰 무게가 그냥 버텨지는데, 자, 여기 지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요거 뭐예요? 애기들 젖병 만드는 친환경 세대로 탁월한 통기성으로 온몸의 열을 분산시켜 땀이 차지 않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이유. 전기장판을 위에다 넣죠. 닿는 부위만 뜨겁죠. 전기장판, 돌침대, 바닥 어디든지 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3단으로 접히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써도 되고 침대에다 놓고 써도 되고, 해외선 디스크 환자, 땀이 차지 않아 욕창 매트, 수면장에 있으시면 제일 많이 씁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 아이고, 겨울에 따뜻한 거 좋은데 요즘 같은 폭염에 여름에 시원하다 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펌핑, 핸드펌핑 건 이거 뭐예요? 자, 메이드 인 코리아의 마사지 건을 소개합니다. U자봉을 체험하시죠. 자, 어깨 뭉치신 분들 발 저리고, 자, 옆구리, 자, 고관절, 특히 쥐가 많이 나는 분들을 위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마사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100세까지 열심히 살자고요.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핸드펌핑 건. 근데 받아보니까요 기분 좋은 아주 마사지 같은 느낌이 들고, 건강에 좋은 산양유 생강 흑임자, 아주 맛있는 과자 제품 젤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콜드예요? 예, 좋은 소재를 자체 제작하는 이불 업체인데요. 저희는 모달이라는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었고, 그 패드도 할인가를 드리고요. 저희 회사의 베스트 상품, 밀리지 않는 베개 덮개, 작은 베개, 큰 베개 담았고, 여행 갈 때 손님 올 때 땀 많이 나신 거 뺐다 안 해도 되고요. 작은 베개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쿨 버전으로 여름에 신상으로 시원하게 만들었고요. 이불 선착순 30분하고 베개 커버 100장.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여름에는 시원하면 그게 최고죠. 뭐,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이거 장화인가요?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발 마사지기는 발바닥만 만져주었는데, 이 마사지기는 발바닥은 만져주고 종아리는 주무르고 두들겨주기 때문에 발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특히 쥐가 나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거나 저리고 쑤시고 시리고 부종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발의 피곤함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아, 그러니까 이거 현장에 오시면요 여러분들 발만 쭉 집어넣고 가만히 있고 텔레비전 집에서 보실 때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자, 우리 일상에 필요한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은요 서울 양재 AT센터입니다. 빨리 오세요. 와, 저는 너무 멋진 곳에 와 있는데요. 사장님, 이건 마침 황제의 의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적외선이 엄청 나오는, 네. 편백으로 만든 노래가 나오는 자원기예요. 네네. 지금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뜨끈뜨끈하고 좋습니다. 네네,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나오셨다 하니 믿음이 더 가고요. 얘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음악을 자기가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 목을 잡아주는 기구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본 제품은 일자목이나 거북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동 정수 마사지기입니다.
제품의 특징은 목뼈 마디마디를 직접 지압하고 마사지하고 승모근을 누르면서 목 견인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특히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하시느라고 전부 목에 다들 좀 고통들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머나 여기 또 안 올라가 볼 수가 없네. 어 재밌어 보여. 어머 사장님 이건 어떤 겁니까? 자, 이 운동기는 자세에 따라 운동이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무릎을 굽히시게 되면 하체 운동만 하는 거고 무릎을 펴시고 엉덩이만 뒤로 빼시면 배, 허리, 힙이 운동이 되고 자 발을 가운데로 모시면 걷기 운동 조금 더 벌리시면 빨리 걷기 경보 최대한 벌리시면 뛰는 운동 자 이렇게 앉으시게 되면 승마 운동을 하는 거고 어깨 아플 때는 손만 뒤로 올려놔주시고 다리 아플 때는 앉아가지고 발만 벌려서 올려놔주세요. 그러면 이 운동기는 앉아서 서서 누워서 엎드려서 다 할 수 있는 운동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마치 30분을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냥류 아닙니까? 예, 요거 100%짜리를 잘 보세요. 100% 설탕이나 이런 게 일체 없이 100% 단백질만 돼 있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말 먹기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알루도 나오는데요. 요게 한 알이 저 계란 하나의 단백질 양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하루에 두 알만 드시면 되고요. 야.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소 연골로 꽉꽉 채운 거거든요. 그 상어 연골보다 4배가 좋으니까는 이거 와서 드시고요. 이 MVP 골다공증 뼈에 엄청 좋은 건데요. 방송 보고 오시는 분은 30%에서 5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까지도 너무 좋고 연골, 관절 그리고 단백질까지도 이곳에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가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와 다초점 돋보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파를 역시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어머나 여기는 대나무로 만든 행주, 떼타올, 예, 뭐 붙지 않는 칼, 도마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한번 앉아볼까요? 네. 보십시오. 요즘 장안의 화제인 전립선 요실금의 최고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에서나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건강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나오셔서 체험해보시면 바로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 진짜 너무너무 아유 너무너무 뜨끈뜨끈한 게 너무 좋아요. 예. 이거 뭐 말이 필요 없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건 방석이니까 이동하기 좋아서 너무나 편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제품들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요 서울 양재 AT 센터입니다. 네, MBC 특별 생방송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자, 이곳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함께 했는데요. 네. 네, 어쨌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을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고 뜻까지 깊어요. 맞습니다. 네, 귀한 시간입니다. 전국 8도의 농특산품을 한 자리에 모아 놨고요. 우수 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을 하나하나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시간.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네. 이런 시간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많은 게 뭐야. 난 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특히 더 좋은 게 네. 가격이 너무 시원해요. 맞아요. 아우, 장소도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또 좋은 게 또 있어요. 뭐예요? 네. 지금 폭염이잖아요. 네. 여기 오면 춥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쇼핑 즐기실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시원한 이곳은 어디죠? 아 여기는 어디냐면요. 예. 오시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네. 이 행사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기는요 신분당선을 타고 오세요. 맞아요. 그러면 양재 시민의 숲 역에서 내리시면 바로입니다. 하루잖아요. 양재 AT 센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네. 양재 AT 센터 여러분 시원하게 오시고요. 그리고 양재 서울 양재 AT